네, 이제 137쪽 경계 단전을 보시죠. 다날 경형은 천도하제의 광명하고 지도의 비상행이라. 재는 당위제라, 자는 명겸이 능형지의라. 천지도는 이기기하제구로 능화육만물하야 기도 광명이님. 하제는 위하교야람. 지지도는 이기첩이라 소이 기기상행하야. 교어천이니 개이비강이형야람. 언겸지 필형이란. 천도는 휴영이 겸하고 이천행이연이라. 영자즉 휴하고 겸자즉 이기니 1월 음양이시야람. 지도는 변령이 류겸하고 이지세이연이라. 영만자를 경편히 반함하고 피하자를 류주의 익증야람.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귀신은 미초화지적이라. 영만자를 화해지하고 겸손자를 복우지하니 범과이손하고 부족이 있게 계시야람. 인도는 오영이 후겸하나님. 인정은 질오어 영만하고 이호여 겸손야람. 겸자는 인지지덕구로 성인이 상언하시니 소이 계영이 권겸야람. 겸은촌이 광하고 비불가유니 군자지 좋냐람. 겸위 비소냐루대 이기도의 존대의 광현하고 자처수 비구리나 이기덕이 실고 불가가성이니 시풀가유야람. 군자지성어 겸하야 항이 불변이면 유종야라. 고로 존광이람. 변은 이경괴요. 류는 위치기지라. 인능 겸즉 기거존자는 기덕이 유광하고 기거비자도 인력망능관임. 자는 군자 소위의 유종야람.
여기 경계의 단전은 참 좋은 장이에요. 읽을수록 음미를 많이 해야 되는 장이에요. 단활 겸형은 천도 하제이 광명하고, 겸괘는 형통하다겠는데, 겸형은 천도가 하제이 광명하고, 아래 있는 땅의 도리와 교제를 하면서 광명을 하고, 광명이 이제 빛을 발하고, 여기 제자는 건널 제자로 썼는데, 이 교제할 제자로 푸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천지간에는 무엇이 사귄다겠지요? 기운이 사귄댔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그 높이 있고 위에 있고 큰 기운이 아래에 있는 땅의 기운과 사귀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도 비 상행이라. 땅의 도는 낮으면서도 위로 행하는 자. 이게 천지가 교통이 된다는, 소통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풀었네요. 제는 당미제라. 이 건널 제자는 마땅히 그 사귈 제자와로 써야 된다. 차는 명, 겸이 능형제이라. 이것은 겸손해서 형통할 수 있는 의리를 밝힌 말이다. 천지도는, 하늘의 도는 이 기기하재구로 그 기운을 낮추어서 사귀기 때문에 능화육 만무라야. 능히 만물을 변화시키고 길러서 기도 광명이니 그 도가 빛을 발하게 되니,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늘의 혜택으로 모든 생명체가 자라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하잖아요. 하제라는 말은 위 하규하라, 아래로 사귄다는 거다. 근데 아래로 사귄다보다는 자신을 낮추어서 사귄다라고 봐도 되죠. 지지도는, 땅의 도는 이기첩이라, 그 낮은 데에 처하는지라. 소위 기기 상행하야. 그래서 그 기운이 위로 행해져서 도어천이니, 하늘과 사귀게 되는 까닭이 되니, 개, 이, 피강이 형녀라. 대개, 낮출 빗자, 내릴 강자, 낮추고 내림으로써 형통하게 된다는 거다. 낮추고 내린다는 것은 거기에 겸손의 의미가 이제 배워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이치가 천지, 즉 하늘이 땅한테 기운을 낮춰주는 데부터 그게 겸이 된다는 거죠. 본을 보세요. 언 겸지 피량이라. 그 겸손하게 되면 반드시 형통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예를 이제 조목조목 드린 거예요. 천지 귀신인 이렇게. 천도는 휴영이 익겸하고, 하늘의 도는 휴영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익겸하고 그 겸손한 대로 보태주고, 이게 이제 달도 찾는 기운다는 그거예요. 이 천행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운행하는 것으로서 말한 거니까, 하늘 운행은 바로 해와 달 그거예요. 대표 영자즉 휴하고, 달이 보름달이 꽉 차면 이지러뜨리고, 겸자즉 이기니 다 털어내고 없으면 또 보태주는 것이니, 1월 음양이 씨하라. 1월은 이른 해, 월은 달이에요. 해와 달, 그리고 음양이 이거 달. 거기 주자왈출을 밑에 잠깐 좀 보세요. 휴영 익겸은 시 자연질이라. 이게 바로 자유이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도는 그럼 어떨까요? 땅의 도리는 어떨까요? 변영이 류겸하고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이게 뭐냐면 땅이 불쑥 솟아나온 데를 자꾸 깎아서 낮은 데를 흙을 밀어 부는 거죠.
그래서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유겸, 겸손한 쪽으로 흘려보내고, 이 지세연이라 아까는 천행으로서 말했는데 여기는 지세로서 말하는 거예요. 땅의 형세로서. 즉 천행은 보이진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이치고, 지세는 뻔히 보이는 거니까 지세라고 했어요. 영만자는 가득 차고, 이 가득 찰 영자, 가득 찰 만자, 영만이라는 것을, 영만한 것을 변, 아니 경변이 반함하고, 가득 차게 되면 기울경자, 변화할 변자니까 기울어뜨려서 변화를 주어서 반함. 그 가득 찬 것을 도리어 함자는 빠질 함자인데 좀 깊게 만들어버리고, 비하자를 낮고 아래에 있는 것을 류주의, 거기다 물을 대어주는 거죠. 물 대주자니까.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익증지라, 더욱더 보태준다라 해가지고. 거기도 주자와 주를 좀 보겠습니다. 변형 유겸이라는 말은 양자운이 말하기를, 양자운은 이제 그 법언이라는 글을 썼던 분이에요. 양자운이 언, 산, 쇠척이라고 읽어요. 쇠, 쇠척, 택, 증고. 여기 쇠척이라는 건 산에 이게 흙이 많이 있던 거를 깎아서, 그죠? 뼈만 앙상에 남긴 게 저 바위만 남은 거 아니에요? 산은 자꾸 이렇게 이 줄일 쇠자고 수척할 척자니까 깎아서 뚱뚱하던 살을 다 깎아내리고, 택 증고라. 그 연못은 또 그 깊은 곳인데 그쪽으로 흙을 자꾸 밀어가지고 흙 바닥에 메꿔지는 것. 그죠? 그게 증고죠? 차시 설, 산상지토 위수 표류 하래. 산변 수 택변 고라. 그렇죠? 이것은 산 위에 있는 흙을 물이 표류 아래로 이게 흘려보내가지고 산은 문득 수척해지고 연못은 문득 높아지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산에 있는 흙을 끌어다가 낮은 웅덩이에다 자꾸 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은 이제 어떨까요? 귀신은 해영이 폭경하고, 귀신은 가득 찬 채하고 꽉 찬 것을 해쳐서 폭경, 겸손한 사람한테 복을 주고. 이게 뭐 우리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허생전인가요? 가난한 집, 부잣집들의 재산을 털어다가 가난한 집에 도와줬다는 그것처럼, 이 그거는 실제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으로 형상화해서 소설을 쓴 건데, 어찌 보면 주역의 겸꾸 여기서 재료를 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보이진 않지만 가득 찬 거, 꽉 찬 것을 헤쳐서 겸손한 사람한테 복을 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위조화지적이에요. 조화의 흔적일 뿐이에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영만자를 화해지하고, 가득 차고 채워진 것을 화를 입히고 해를 입히고, 겸손자를, 겸손한 사람을 복우지하니, 그러니까 복을 복지우지지요. 복을 주고 도와주니, 범카이 손하고 무릇 지나친 것은 덜어내고, 부족이 익제, 부족한 데는 보태주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거기도 주자와 더 보충해서 볼까요? 천도 시 취한서 왕래 상설이요. 주자는 이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도는 한서 왕래를 가지고서 말한 거예요. 추위와 더위, 그죠? 추위가 극성하면 이제 더운 쪽으로 가고, 그런 얘기죠. 지도는 시, 취, 지형, 고하, 상설이요.
지도는 그 지형지세 있죠? 지형의 높고 낮은 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귀신은 언해복하니, 그러니까 해침과 복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유사 조하지병 각자 주일사이 아니라, 여기 실제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씩 예를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도는 오영이 호겸 하나니. 그럼 사람들은 어떤가요? 오영이 호겸. 이 가득 찬 체하고 꽉찬 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나니. 인정은 질오이 영만하고 사람의 감정은 그 질오어 영만. 가득 차고 꽉찬 사람, 자만심 빠져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호여어 겸손여라. 이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을 해준다. 겸자는 인지 지덕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극한 덕이에요. 고로 성인이 상원하시니, 성인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니, 소위 계영이 번겸나라. 그것은 가득 찬 것을 경계하면서 겸손할 것을 권하신 이유가 되더라 그 겸손이 똑같아요. 글씨 틀리는데 뜻이 이거죠. 예, 글씨는 틀린데 다 그렇게 통하고 있어요. 네. 거기 절제 채씨와의 절을 좀 잠깐 보시죠. 휴영 익겸은, 천도는 휴영 익겸이랬잖아요. 휴영 익겸은 이기언이요. 기운으로서 말을 했고, 그러니 음양, 1월 음양이 시하오. 변영 유겸은 이형언하니 산곡천택이 시하며. 그죠? 그 형태로서 말했으니 산이나 골짜기, 냇물과 못,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해영 복겸은 이리언하니 재상 화복이 시하며. 해영 익겸이란 말은 이치로서 말을 했으니 재앙과 상서로움, 화와 복이 여기에 해당되고. 오영 호겸은 이정언하니, 여기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했으니 여탈진퇴 시하라. 여자는 줄여자고 탈자는 뺏을 탈자예요. 주고 뺏고 나가게 해주고 물러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해야죠. 그러니 겸은 존이 강하고 겸손은 높으면서도 빛을 발하고 피이 불가해. 아무리 낮추고 낮춰도 넘을 수가 없는 것이니 군자지 중냐라. 그게 바로 군자가 끝을 둘수 있다는 거다. 비불가유라는 말은 아무리 낮다고 해도 사람들이 깔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겸위비손야로, 내 겸은 낮출 빗자, 겸손할 손자인데 낮추고 겸손한 것이 되지만, 키도 존대히 광연하고 그 돈은 높고 크면서 빛을 발하고 드러나게 되며, 자처수 비굴이나 스스로 처신하기를 비록 낮고 굽히는 것 같지만, 기덕이 실고 불가 가상이니, 그 덕은 실상 높아서, 더 이상 더할 수가 없는 것이니, 시 불가여라. 이것이 바로 넘을 수 없다는 거다. 군자 지성어 겸하야, 군자가 지극한 정성, 겸손한 데에 지극히 참되어서 항의 불변이면 항상 그것을 지켜가면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유족나라 마무리를 둘수 있을 거다. 고로 존광이라. 그러면 그래서 존이광, 그죠? 높이면서도 광채를 바라게 된다.
견은 미 경괴요. 변이라는 것은 기울어질 경자와 무너질 괴자.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류는 주자가 본의에서는 다르게 풀이하는 거죠. 흐를 류자 류는 취이 귀리라. 모아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있는 겸즉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면 기 거존자는 기덕이 유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건 지위를 갖고 풀이하고 있어요. 주자는 그 덕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기 겁이자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력 망능관이 사람들이 또한 그 누구도 망능과 그 사람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니, 또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니,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니, 자는 군자 소위 유중야라. 이것이 바로 군자가 마무리를 두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